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 입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육조회능 스님의 이 육조단경 이런 책을 이제 공부한다는 그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지금 이 법문은 깨달은 사람이 보는 세상에 대해서 하는 법문이거든요. 근데 그 세계는 그걸 이제 그분들은 실상이라고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인이 보고 있는 세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는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께서 일단 도전하신 거잖아요. 이런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선불교의 고전에 한번 읽어보자. 근데 상당히 여러분께서 어떤 그런 벽을 느끼실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벽이 있다. 뭐, 할수 없지요. 근데 그 벽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벽이냐면, 일반인이 보는 세상은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세계, 보이는 세계,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들은 거의. 근데 이 깨달은 분이란 것은 심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육안에다가 심안,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 이건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일반인의 상식과 우선 첫 발자국부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보통 사람들의 눈은 육안이라서, 육안은 현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현상만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심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현상에서의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은 육체예요. 무엇을 나라 할 거예요? 이 책상을 나라 할 거예요. 뭐 칠판을 나라 할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을 나라 할 거예요. 뭐 저기 달리는 버스를 나라 할 거예요. 무엇을 나라 할 거예요? 할수 없이 이 몸을 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생 살아왔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러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뭐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육안을 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실제 세계라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나라고 할 것은 지금 이 육체 이것이 나라고 하고 또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은 이런 육조회능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런 쪽지로 질문하신 것이 지금 보니까 언제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걸 한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질문의 내용이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여러분은 100% 제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100%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계속 일으키고 있으실 거다. 왜냐하면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이해의 세계는 달라요. 이해의 대상은 현상이에요. 깨달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의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특별할 것이 아닌 것이
육조 해능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호남성에 가면 또 호남성의 모택동이 살던 동네 뒤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육조 해능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택동의 그런 글이 그 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문화혁명 중에도 그 절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모 주석에 글이 적혀 있어서. 왜 모택동 주석이 육조 해능을 존경했는가? 이 사람은 하여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일자 무식의 나무꾼이었다 이거예요. 그 나무꾼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위대한, 사실은 지금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의 정신계를 이루는 중요한 축은 유불선이잖아요. 유불선. 이 특히 이 불에서는 선불교가 완전히 섭렵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조계종이라는 조계, 육조해능, 조계대사, 조계종이 지금 제일 크고 일본에서도 임재종, 조동종이 상당히 큰 교단인데 거기도 다 선불교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에도 이번에 돌아가신 틱나탄 스님도 이 임재종 스님이거든요. 임재종 그러니까 이 지금 선종이에요. 베트남도 선종이 주류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아시아의 정신을 이렇게 기반을 잡고 있는 육조해능의 사상, 이것이 우리가 고전으로 인정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 충돌. 우리들의 상식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충돌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현상은 뭐냐면 몸이 현상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이 몸을 이 순간에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몸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질이 나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물질이 나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사실을 우리는 터무니없이 천덕스럽게 지금까지 믿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줄 알고 그냥 죽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이다. 그럼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지금 이 육체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나라 알고 있다는 건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물질을 나라 알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질 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질과 정신 그런 말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정신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물질을 움직이는 게 정신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지금 물질이에요. 그럼 지금 이 몸을 움직이는 거 정신. 여러분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자기인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이 스피릿이 자기한테 있고 이것이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은 아예 착안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산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질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눈을 심안이라고 하고 현상을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육안만 가지고 살아요. 아니, 심안이 있는데 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전을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이런 선어록을 고전으로 삼아서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충돌이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이다. 뭐냐면 아니 몸이 나고 당연히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생, 노, 늙고 병들고 사, 죽는다. 나는 생로병사 한다. 왜냐? 나는 몸이니까. 몸은 생로병사를 하니까. 나는 생로병사 한다. 이것이 완전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책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여러분, 육조 해능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일반인들은 다 몸이 나라고 믿고 사는데, 이 육조 해능은 정신이 나다 이거예요. 정신이 나다. 정신이 나다. 무엇이 정신인가? 지금 정신 있잖아요. 이게 나다 이거예요. 이 정신이 지금 육체를 움직이고, 정신이 이 김아무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정신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착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할, 알아볼,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육조 단경을 공부하지만 별 수 없이 그냥 그런 말이 있나 보다.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고 또 넘겨서 그냥 차일피일 하다가 돌아가실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한테 전체 던져주신 어떤 질문 쪽지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책을 펴다 보니까 그게 딱 발견됐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 내가 안 죽는다고? 우리 여러분, 놀랍게도 정신은 안 죽어요. 놀랍게도 정신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에 배치된다 이거예요. 나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는데 나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소화가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난다. 이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던지고 읽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저항감이 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 턱 들어가면 전부 다 여러분한테는 소설책 같은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믿어지지가 않는다. 야, 정신을 다른 말로, 여러분,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의식의 크기가 얼마만해요? 무한대. 무한대잖아요. 우리는 무한대라고요.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식이다. 의식은 무한대다. 고로 나는 무한대다. 아니, 사실 아니에요. 이 연사가 이렇게 흥분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 같다. 이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식이다. 여러분, 나는 몸이다 하고, 나는 의식이다 해서, 의식이다가 더욱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몸은 이렇게 가다가 죽잖아요. 또 변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의식은 무한대일 뿐만 아니고, 변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의식 껴 있죠? 맞아요? 수업 시작할 때 5분, 10분 전에 그 의식하고, 지금 껴 있는 이 의식이 변했나요? 이거 안 변해요. 쉽게 확인돼요, 그냥. 항상 돌아보면, 이 껴있는 이 의식은 안 변해요. 크기 없어요, 그죠? 크기 없지요?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의식이?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크기 없지요? 무한대라고 하셨잖아요. 무한대지. 남녀 구분도 없지. 여러분, 이게 빨간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색깔도 없지요.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이런저런 모든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육조해능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분은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육조해능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의
심은 지금 어시, 우리 현대어로는 어시, 옛날 말로는 지금 이런 말 썼을 때는 당나라, 우리나라, 우리의 신라시대. 신라시대는 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어식이에요. 번역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현대 서구어거든요. 서구어에서는 심을 어식이라고 번역해요. Consciousness, Awareness 둘 다 어식으로 번역돼요. 중생의 의식이 진불, 진짜 부처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크기도 없고 상대성도 없고 그리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해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몸을 나라고 믿고 살아온 그 세월의 고정관념이 좀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렇지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조회능이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육조회능은 일체 다른 거 필요 없다. 말 듣고 바로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고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한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나하나 다섯 명이 수행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말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다 깨달았어요. 다섯 명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이걸 누구한테 알려줄까 하다가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바라나시에 녹야원에 가 있어. 그거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녹야원에서 녹야원 지금도 그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초전, 처음으로 굴렸다. 법륜, 법의 바퀴를. 초전 법륜 탑이 있어요. 여러분, 초전 법륜 탑요. 꼭 우리나라에 백자 달 항아리 같아. 뭉툭해요, 그냥. 큼직한 게 뭉툭해요, 그냥. 되게, 그, 아무런 폼이 없는데,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그건 있죠. 우리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나시가 원래 인도에서 오래된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한 200m를 걸어서 바라나시로 찾아가서 자기하고 같이 했다가 떠난 그 비구를 만나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다섯 명이 교진절을 시작해서 다섯 비구가 하나하나 다 깨달았다. 말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재밌는 게 그날 밤에 이제 그날 밤에 바라나시의 바라문 계급의 한 청년이 연애를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리고 그 강변을 지금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일본, 인도 바라나시 그 섬 그 도시에 그 유명한 인더스 겐지스 강이 흐르고 거기가 그 유명한 이제 그 화장터가 거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강변을 거닐다가 야사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자살하려고 부처를 만났어요. 새벽에 밤새 고민하면서 거닐다가 새벽에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야사가 깨달았고 자살하려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안 보여가지고 찾으러 왔던 친구들이 이제 야사를 찾으러 왔는데 보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가 또 와라 해가지고 이분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나를 구했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조곤조곤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들이 또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았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귀족 청년들이었거든요. 브라만 계급에. 아니 청년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청년 찾으러 오니까 다들 부처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오세요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했더니 그 어른들도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을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 깨달음의 내용은 내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내가 육체예요. 육체를 지금 움직이는 정신이에요.
이 지금 무한대로 한량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살아있는 생명 자체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정신 이것이 누구한테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거 깨닫는 것은 특별한 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인연만 있으면 깨닫는다. 근데 지금 왜 지금 못 깨닫고 있는가? 육지단경 벌써 우리가 오늘 한 반 정도 했나요? 반 넘어 섰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왜 못 깨닫고 있는가? 깨달을 준비가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깨닫기 싫어. 왜냐하면 나는 몸으로 살래 이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이 갈등의 드라마에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갈등을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틱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서두에서 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읽어가는 내용이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다 본문이.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께서 조금 이렇게 양지하시고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 마음으로 좀 마음을 열고 기존의 선입관을 가지고 들으면 아니 나는 지금 틀림없이 생로병사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의식은 여러분 의식은 태어난 적이 있을까요 이게? 의식이 태어난 적이 있을까요? 이 무한대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나라고 하니까 몸에 딸려가지고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성됐다고 지금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의식은 있었어요. 그 안에 시공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삼라만상이 지금 2년 따라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확인하거든요.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완전히 잠이 들었을 때는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안, 이, 비, 설, 신, 의가 완전히 닫혀요. 잠을 잘 때는. 왜냐?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열어놓으면 에너지가 새버리니까. 우리 몸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싹 다 닫아버려요. 그럼 폭 자지요? 그러면 감각기관을 닫아버리면 이 세계도 감각기관에 대응하는 안은 색을 보는데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이 경계, 감각기관이 닫으면 바깥의 경계도 같이 사라지는 거 우리가 매일 알지요? 있어요, 여러분? 잠이 폭 들었을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없었지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밤에 경험한 거잖아요. 나도 사라지고 세계도 다 사라진다고요. 그러다가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깨워서 다시 이 생명체를 또 살려야 되겠어. 그러면 의식이 제일 먼저 1번이에요. 항상 존재의 1번은 의식이에요. 의식이 싹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직 눈은 안 떴어요. 의식이 돌아왔어. 그런데 포근하죠, 뭐. 아침에 새벽에 싹 의식이 돌아와서 잠이 깰 때 그때 저희 집 같으면 짹짹짹 소리 잘 나요. 짹짹짹 하는 소리 때문에 시간이 싹 생기고 짹 잭잭 하고 지나가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의식 속에 순수가 1번이 의식이에요. 2번이 시간과 고고 공간감이 생겨요. 새소리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눈을 싹 뜨게 되면 이 안에 삼라만상이 집에 이제 뭐 벽에 걸린 달력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존재의 순서가 1번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의식은 잠이 폭 들어도 우리의 피를 돌리고 숨을 쉬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의식이 숨쉬게 안 하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1분만 숨 안 쉬어도 난리가 났는데, 몇 시간을 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만 못할 뿐이지 의식은 항상 있어서 밤에 잘 때는 숨을 쉬게 하면서 푹 쉬게 만들고, 왜냐하면 에너지를 채워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본질하고 접속해서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잘 자고 나면 기지개 쫙 펴면서 잘 잤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기분 좋잖아요. 에너지가 만땅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고, 다음에 시공간이 두 번째고, 그리고 삼라만상이 시공간의 좌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란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밤에 걔는 잠도 안 자는 거죠. 우리를 재우지, 몸을 재우지. 그래야지 에너지가 충전해서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본인은 의식 자체는 자기가 작동 안 하면 당장 숨이 끊어지니까 엄연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깨어서나 잠잘 때나 의식은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의식을 본질이라고 한다. 의식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의식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깨닫는 건 뭘 깨닫는 건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없게도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벌써 이렇게 여름이 돼가지고 벌써 우리 강의장이 좀 덥네요. 저도 바로 와이 벗고 들어왔어요. 아 괜찮아요. 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의도가 하여튼 동네가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 걸어오는데 세상에 왕벚꽃이 군데군데 확 피어가지고 지금 좀 서산 계심사 가면 왕벚꽃이 끝내주거든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딱 지금 오늘이 타이밍이에요. 서산 계심사가 왕벚꽃이 필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마 만발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작년에 일부러 그거 보러 갔는데 세상에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계심사 입구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큰 그 호수 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 차가 꽉 차가지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작년에 생각이 나네. 작년에 계심사 갔다가 기다리다가 에잇 하고 그냥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기다리고 돌려가지고 그 천리포에 있는 수목원 보고 왔네요. 수목원 좋거든요. 거기도 돌아가신 그 미국인이잖아요. 그분이 거기도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계절을 기가 막히게 보고 알고 어느 철에 무슨 꽃이 피고 이런 걸 알고 귀신같이 알고 있는 의식이 사람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날씨를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잖아요. 척 보면 알지 않나요 여러분? 척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느냐? 아니 간단하죠. 의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식이 바로 자기의 참나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깨달으면 불생불멸을 얻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 사람이 성취했다 이거예요. 육조 해능이 자기가 몸이 다 사람, 천하 사람들이 다 몸이 나인 줄 알고 있는 데서 뜻밖에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의식이 나라는 이 사실을 딱 깨달아가지고 지금 천하가 육조 해능의 조계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뭐 이렇게 일반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듣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일생을 건 깨달음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듣고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이 다시 여러분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 정신의 크기가 얼마만 해요? 무한대죠. 무한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의식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식에 보세요. 의식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밝혀 드릴게요. 의식이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이 공간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식 속에 살아요.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나나? 노란 바나나. 노란 바나나. 떠올라요? 바나나가 어디 떠올라요? 몸 안에서 떠올라요? 아니면 요 눈앞에서 떠올라요? 여기가 의식이라고요. 여기가 의식이라서 바나나 떠올리면 바로 여기에 바나나가 탁 나타나요. 그죠? 장미꽃 나타나요? 그죠? 요즘은 제일 마지막에 잎이 나오는 게 플라타너스인데, 플라타너스까지도 새끼 잎이 요즘 막 나오지요. 커가지고 가을에 떨어질 때는 폴란드 망명, 뭐 헝가리 망명 정부의 집회 같이 그냥 발에 그냥 차이는 게 그 플라타너스 잎인데 얼마나 또 질겨요. 그런데 요즘같이 파랗게 이제 지금 막 나올 때는 초록도 그냥 초록이 아닌 레몬 그린. 그쵸? 그거 얼마나 예뻐요. 햇살에. 그거 보고 예쁜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플라타너스 잎이 떠올리면, 저는 조금 전에 오다가 봤는데 여기서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떠올라요? 눈앞에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가 의식이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식을 한자로 성이라고 써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는 곳. 여러분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곳.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오늘 보니까 총리 후보자가 무슨 청문회를 하는데 점심 먹으면서 뉴스에 보니까 그 총리 후보자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그 화면이 턱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더라고. 과거 정부에서도 일했던 분이라서 얼굴이 익었더라고요. 그 지금 기억이 나요. 총리 후보자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니 마니 뭐 지금 그러면서 뉴스가 났는데 그 얼굴이 턱 떠올라요.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우리 성천문화재단을 창립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유달영 선생님 한번 보신 분들은 툭 떠오르지요? 인자하시고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고 저는 백발의 신사로 떠오르네.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가 성이다 이거예요. 눈앞이 성 목전이라고 해요. 목전이 곧 성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을 한자로는 옥편 찾아보세요. 한자로 바탕성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자로 바탕이다. 여기서 떠오른다 이거예요. 여기서 떠오른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알아차리면, 나는 의식이다가 되면, 몸이 나일 때는 키가 170인데 의식이 나일 때는 갑자기 확장이 되는 거. 여러분,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지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의식이, 몸이 나이다가 의식이 나이다 하는 걸 착각할 때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서 탁 날아오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비가 처음으로 누에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파르르 떨면서 날아오르는 그 심정을 느껴보라. 요 깨달음의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자유의 그 해방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냐? 의식이니까. 그래서 바탕성,
눈앞, 목전, 이것이 바탕이다. 그럼 이 바탕이, 여러분, 남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보세요. 눈앞에 요 공간. 이게 의식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떠올리면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맹탕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공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식으로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의식은 크기가 없어서 눈앞이라고 하지만 딱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여지는 이 공간 전체가 자기 의식으로 차 있다 이거예요. 텅 빈 충만이다. 충만. 의식으로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공간 밖에서 납니까? 이 의식 공간 속에서 납니까? 공간 속에서 나잖아요. 소리도 여기서 의식 속에서 나고 나타나는 것도 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이미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의 의식 공간 속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나타난 것은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죠. 의식 공간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의식 공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 놀라운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한테는 저의 의식 공간이 여의도 성전문화재단 고전아카데미 강의실이 나타났어요. 저의 의식 공간은 그대로인데 이게 나타났어요. 얘는 부동인데 여여 갖고 같아서 부동인데 부동심 부동의 의식에 인연따라 이 공간이 나타나 여러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인연 지나면 몸뚱아리를 움직이면 몸뚱아리에 따라서 거리가 나타나겠죠. 공간은 그대로인데 의식 공간은 그대로인데 따라서 바탕은 그대로인데 삼라만상이 여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마치 영화 같아. 의식 공간은 영화의 스크린 같고 이 영화 스크린에 영화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어느 정도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가 여러분 시간 느껴보세요. 시간 이 순간 시간이 흐르지요? 찰나 아니죠? 느껴지세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있지요? 빠르지요? 실제로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져서 이 의식 공간을 발견해가지고 의식 공간이 자기가 된 사람한테는 나는 안 움직이는데 삼라만상은 찰나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서 영화 같아요. 이게 실체감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오면 여러분께서 또 무협소설 이야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쪽지다가 질문을 해가지고 또 저한테 준다 이거예요. 아니, 엄연히 지금 이 물병이 이렇게 실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찰나간에 나타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영화 같다. 이러면 에이 잘 나가다가 또 이러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지금 차근차근하게 조곤조곤하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에이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 그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 하고 또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노파심에서 이런 쪽지로 질문을 하시니까 질문 내용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리얼이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 리얼이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리얼인 의식 속에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꿈같은 세계다 이것이 이 말이 도저히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쪽지가 온다 이거예요. 이 갭이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인연 있는 사람 또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한마디에 뒤집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깨닫게 된다. 뭘 깨닫는가? 나는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나는 무한대가 되고, 여러분 공간적으로도 무한대지만 시간적으로도 무한대예요. 무시 부종이라 그래요. 무시. 시작한 적도 없고 무종, 끝도 없다. 알파와 오메가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그게 바로 부처다. 중생마다 보통 중생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의식이 바로 진짜 부처다. 중생심이 진불이다. 진짜 부처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도가 높아져가지고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부처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의식이 부처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다. 저기 조계사 대웅전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은 동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말고 진짜 부처. 지금 이 말 듣고 웃으시는 그게 진짜 부처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부처라고? 나는 중생인데요. 중생이 마음 편하지 난 부처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하는 그런 괴리감, 그런 충돌감이 지금 있어서 이런 고전 강의에서 고대목이 이렇게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들어가 보세요. 책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봅시다. 선지식이요. 제 책으로는 92페이지입니다. 제 책은 지금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광덕 스님이 번역하신 그 책이에요. 선지식이요.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반야를 외우나, 반야는 뭐냐면 의식을 보는 지혜가 반야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반야는 지혜인데, 지혜라는 말에 인도 말이에요. 프라즈나. 그걸 한자로 음력을 해서 반야라고 했어요. 무엇이 반야인가? 의식을 보는 게 반야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반야를 외우나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성이, 자는 조금 전에 설명한 자는 자기죠. 스스로. 성은 바탕이죠. 자기의 바탕인 자기 의식. 그게 반야다 이거예요. 그게 반야다.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하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하여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다만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을 지내더라도 견성하지 못하리니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익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의식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음식을 실제로 먹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공이란 말 나오지요. 여러분 공, 불교에서 공 많이 나오지요. 지금 확실하게 더 이상 공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지금 목전, 여러분 목전. 제가 목전을 제가 지금 본질이라고 했어요. 의식, 본질, 목전, 성, 이게 공이에요. 왜 공인가? 크기가 없잖아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투명하잖아요. 크기도 없고 투명한데 그러나 이렇게 있어. 그래서 공은 공인데 좀 허전한 사람한테는 공성, 바탕 성자를 붙여가지고 공성이라고도 불러요. 공이라고도 부르고 공성이라고도 불러. 완전히 nothing은 아니다 이거예요. nothing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바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을 생략하면 그냥 공이에요. 반야신경에는 공이라고 나오죠. 색은 뭐예요? 공의 반대말은 색. 색은 현상. 모양을 가진 것들. 모양을 가진 현상. 이걸 색이라고 하고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나타나는 화면 자체. 여러분 모든 것이 나타나는 화면 자체.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
제 몸이 사진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제 몸이 사진기예요. 그러면 제 눈이 렌즈예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을 탁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상이 저 눈을 통해,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맺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망막이 필름이죠. 그러면 여러분, 필름을 우리가 직접 보나요? 아니면 필름을 현상에서 보나요? 저 옆에 걸려있는 저런, 저 뒤에 저 사진 좋네요. 저 사진, 저게 여러분이 필름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현상에서 이미지를 보신 거예요? 현상에서 이미지를 보죠. 필름 자체를 안 보죠. 필름 자체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래 위도 반대고 컬러도 반대고 다 반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보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렌즈를 통해서 필름에 망막에 맺혔다가 그거를 망막에 맺힌 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세요. 실제가 뭐예요? 프로젝션 투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화해가지고 이나지에다가 인화해가지고 저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봐. 여러분 필름 자체는 못 봐요. 봐봤자 거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안 보는 지금 저를 바로 제가 거꾸로 서 있지 않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께서 벌써 맺힌 상을 이 찰나 안에 투사해가지고 이나지에 투사를 해가지고 이나지 나타난 모양을 보고 계세요. 뭐가 이나지인가? 아, 여기가 여러분 의식이라니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의식에다가 투사해가지고 여러분의 맺힌 상을 투사해가지고 이나지에 나타난 걸 보고 계세요. 제 말 맞지요? 아, 제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말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저의 정체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의식에 나타난 시각이에요. 보세요. 시각.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시, 보이는 각. 각이 뭐냐? 의식이에요. 의식. 보이는 의식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소리는 청각. 들리는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는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감각기관이 받아들여가지고 재빠르게 투사해가지고 그러면 이 시각으로 말하면 이 텅 비어 있는 공간이 nothing이 아니고 의식이고 의식이라고 하는 이나지에 제가 지금 탁 찍혀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에 의식이라는 스피커에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스피커나 이나지는 전부 여러분의 의식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세계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이 육조 해능이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전부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 일체가 다 시각도 여러분 시각도 각이지요. 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 의식이라는 깨달음이었는데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온통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시각이지요. 여러분 눈에 나타 지금 눈 뜨면 나타나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시각이지요. 단어 속에 벌써 우리들의 선조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단어 속에 답을 마련했다 이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여지는 의식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각이다. 모든 들리는 것은 들려지는 의식이다. 후각이다. 모든 냄새는 맡아지는 의식이다. 미각. 모든 음식은 맛보여지는 모든 음식은 맛보여지는 미각, 의식이다. 촉각, 여러분, 만져지는 이것도
만져지는 이것도 촉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체를 만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촉각을 지금 이렇게 만져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심지어는 생각조차도 각이잖아요. 국어학자들은 생각이 한자로는 없다 그래요. 생각에 해당된 한자는 없다 그래요. 구산 찾아보세요. 다른 말들은 의식 그러면 갈로 열고 한자로 의식 쓰잖아요. 그리고 1번 뭐 2번 나오잖아요. 뜻이 나오잖아요. 생각에는 한자 속에 가로 속에 한자가 없어요. 생각은 한글이래.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보세요. 한자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이 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각이 일어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각이에요. 모든 게 의식이에요. 알고 보면 의식도 의식이고 나타나는 모든 것도 의식이라서 본질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다.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라서 저랑 논쟁 벌리시면 저를 이기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각이고 본각이고 나타난 것은 전부 다 현상으로서의 각들, 일어난 각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각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은 생시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체험했어요, 이미. 어떻게 체험했는가? 꿈꿔보셨나요? 꿈속에 나타나는, 꿈속에서도 여러분, 시각 있고, 청각 있고, 후각 있고, 미각 있고, 촉각 있고, 생각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전부 꿈 아닌가요? 그게 사실이었나요?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면 꿈속에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건 꿈이 여러분 꿈의 재질이 뭐예요? 꿈의 재질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것이 마치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 의식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고 있어. 눈만 감으면 사라질 거를. 눈만 감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거,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눈앞의 현실이 꿈 같고, 실제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에. 여, 같다. 마치 뭐뭐 같다. 몽, 꿈 같고. 환, 영화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여로, 같다. 아침 햇살 같고. 역, 그리고 여전, 저는 번개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것이 번개불 같지 않나요? 일본 하이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기하다. 번개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 선생님 이 말 듣고 확 웃으시네. 음미가 됩니까? 재밌지 않나요? 인생 저 지금 웃으신 선생님은 한 80년 사셨을 텐데 제가 정확한 연세를 모르겠지만 8학년이실 텐데 그 80년이 번개불 같지 않나요? 찰나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어젯밤 꿈이나 인생 80년이 뭐가 달라요? 그런데 어젯밤 꿈이나 인생 80년이 이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이. 이거는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것이 인생 80년으로도 나타났고 어젯밤 꿈으로도 나타났어.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 임마누엘이란 말이 있는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란 뜻이거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극락정토라고 해요. 여기를. 여기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극락정토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모든 인간은 하늘나라로부터 나간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가도 이 속이죠. 이해되세요? 천국을 가도 이 속이고, 지옥을 가도 이 속이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걸 한번 깨달으면 그때부터 안심인 거예요. 안심. 극락정토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서 살았고 지금도 여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밖에 없다. 이 바탕이다. 나머지 여기에 나타난 화면들이다. 화면에 우리는 막 두렵고 기쁘고 희노애락 애호욕이 화면 가지고 그러는데, 하긴 영화 보면서 희노애락 애호욕 그대로 느끼죠. 영화 보면서도 지금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인생의 가장 급소를, 가장 예민한 급소를 다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 예민하게 그걸 찌른다. 자, 돌아와서 잠깐만 읽고 쉬겠습니다. 선지식이요.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이런 진리를, 반야를 외우나, 실제로 이 자성인 반야를, 자기 의식을 한번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하여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다만 입으로만 이 공을 말한다면, 이 공이 의식이거든요.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을 지내더라도 견성, 성품을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식을 한번 확인한다. 자기 의식을 발견한다. 확인한다. 한 점을 찍는다. 점심. 심이 의식이잖아요. 점. 의식에 점을 찍는다. 이게 점심이에요. 실제로 점심이 점심이에요. 우리가 먹는 점심. 그 말은 불교 용어예요. 마음에다 점 찍는다. 이때 마음은, 옛날 사람들이 쓰는 마음은 지금 우리 말로는 의식이에요. 현대인의 용어로는 의식에 점을 찍는다. 이게 견성이다 이거예요. 견성. 견성이란 말이나 점심이란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먹을 때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점심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견성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게 돼요. 견성하지 못하리니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선지식이요. 자, 마하 보세요. 반야 바라밀 이 말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하는 인도말로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여러분, 의식이 커요? 작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크다, 작다를 넘어선,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다라고 불러요. 마하, 의식을 마하라고 부른다. 마하는 인도말로는 크다는 뜻인데, 이때 크다는 크다, 작다를 넘어선 크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상대성으로서의 크다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다 작다 그러면 벌써 개념적으로 상대성 속에서 파악하는데 그거 아니다. 넘어서는, 상대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절대 자체를 부를 때 크다라고 부른다. 이해되세요? 그 무시무시한 절대가 지금 이해하는 여러분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은, 여러분 선의 통찰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선은 신이다, 창조주다 이런 말을 철저하게 자기한테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기한테서 확인한다. 신, 창조주, 성령 이런 말들을, 영원 이런 말들을 자기한테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선은 굉장히 예리해요. 예리해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실천적이고. 그래서 마하 그러면 이게 마하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육체가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하예요. 대자유예요. 대자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물고기의 고니가, 곤. 물고기 수컷의 정자, 그 작은 거, 정자 알, 곤. 그 고니가 물속에서 한번 풀쩍 뛰었는데 붕쇠가 되어가지고 구만리 장천을
덮으면서 날아오른다. 한번 뛰면 남해에서 북해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 고니가 붕쇠가 되어서 나르는 돌이 내가 육체를 나라고 하다가 의식이 나인 걸 깨닫는 순간을 그렇게 말을 한다. 장자가 이 경험을 하고 첫 마디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찰나지간에 깨달음으로써 이런 것이 펼쳐진다. 그래서 마하는 그런 거고요. 반냐, 반냐도 이거를 반냐라 그래요. 자, 반냐 보세요. 여러분 반냐. 여러분의 에고가 노력을 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청색이라는 이거를 짙은 지금 네이비 블루인데 이거를 보고 파악할 때 노력을 해서 파악해요? 아니면 척 보면 아세요? 그게 반냐라고요. 왜 노력할 필요가 없는가? 부처가 보니까. 의식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글자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깨닫고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되었지. 반냐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반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거저 주어져 있다. 이 탤런트가.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요즘 컴퓨터 시대에 무진장의 창조력이 나와요. 이걸 도라 그래요. 동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이거를 도라 그래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도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무진장의 그걸 뭐라 그러죠? 클라우드라는 말 쓰나요? 클라우드라는 말 쓰나요?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슈퍼 컴퓨터. 그게만 접속만 하면 검색이 바로 착 나오죠. 우리들의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쓸 줄 알면 입력하면 바로 답이 착착 나오는 어마어마한 클라우드가 지금 자체로 지금 들어있는데 쓸 줄 모른다. 왜냐? 좁아 터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이거를 쓸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도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데 소질이 있는 민족이에요. 말을 다 쓰고 있잖아요 이미. 바람일이란 말은 여러분 이것도 인도 말인데 파라미타 이 말은 뭐냐면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할 때 도선 그러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 도자를 쓰고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피안. 파라미타는 인도말이고 인도말 파라미타를 엄력하면 바라밀이 되고 의역하면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럼 여러분 피안이 어디예요? 저쪽 언덕이 어디예요? 저쪽 언덕이 어디예요? 의식이 저쪽 언덕이에요. 우리들은 저쪽 언덕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무서운 가르침 아닌가요? 여러분, 하늘나라 할 때 보세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 때 나라. 나라는 공간이죠? 그죠? 어떤 공간인가? 늘의 공간이다. 여러분 지금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깨어 계시죠? 네. 그럼 여러분 의식이 깨어 있죠? 깨어 있으면 생각 안 하시죠? 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제 말 듣느라고 생각 안 하시죠? 네. 생각 안 하면 지금 의식이 깨어 있는 여기에 과거 있어요 없어요? 과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만 있는가? 의식만 있죠? 그러면 의식의 시간은 늘이에요, 늘. 늘, every time, eternity, eternal. 늘. 의식의 시간은 늘 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제가 있고, 10년 전이 있고, 있고, 미래도 생각하면 떠오르지만 생각을 안 하면 없지요.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 속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실은 뭐냐?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늘밖에 없어, 시간적으로 말을 한다면. 공간적으로 말하면 눈앞 이거고, 이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늘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할 때, 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이 환상이었구나. 실제는, 리얼리티는, 여러분, 팩트는, 팩트. 눈앞이 지금 있는 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늘이죠? 지금도 이렇지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현상은 변하는데, 요 본질인 이것만은 지금도 이대로고, 지금도 이대로라서 이걸 인도 말로 타. 옛날에 노래 있었는데. 타타타. 바로 나오시네. 그 노래 작곡한 양 선생님인가? 작사가가 양 선생님이고 작곡가 누구였는데? 부부신데. 양? 아, 김희갑하고? 양인자. 예, 한 분은 양인자 선생님은 부인은 작사하고. 김희갑 남편분은 작곡하신 타타타.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타타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타타가 여예요. 한자로 번역하면. 갖고 갔다.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 의식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러니까 눈앞에는 언제나 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늘을 한자로 하면 영혼이죠. 맞아요? 영혼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생각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깨어만 있으면, 생각만 없으면 과거, 미래가 없네? 그러면 지금 멀쩡하게 늘 변하지 않는 이거, 계속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네? 하면, 다성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가 여기서, 다석사상연구회를 오랫동안 후원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석사상연구회 총무를 15년 했습니다. 여기 연구실장이었어. 자동으로, 그때 초창기 서경훈 선생님이신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성함이 기억 안 나네. 그래서 그분께서 흥사단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그때 다석사상연구회 회장하시고 그 뒤로 이화여대 교목이 있었던 김홍호 선생님이 다석사상연구회 하셨는데 그때 김홍호 선생님 오시고 그때 그분이 회장이시고 제가 자동적으로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은 자동적으로 다석사상연구회 총무가 돼서 제가 15년 했어요. 해마다 기념식 여기서 했잖아요. 제가 사회보고 그랬잖아요. 유영모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글을 써놓고 깊이 사색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오는 감탄사고 너를 발견했을 때 오 하니까 오늘은 오 너리구나. 여러분 오늘은 영원히 오늘이죠. 희한하지 않나요? 다른 말로 여러분 어제와 내일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생각 속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영원히 오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자각할 때 오싹하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오싹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 감탄사가 나와서 오늘은 오 늘이구나. 그리고 턱 보면 파란 하늘이 어때요? 늘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은 똑같이 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되었다고요. 하늘님 그러잖아요. 우리 애국가에 하늘님이 보호하사. 이것이 보호하사. 이 본질이 우리를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세요. 하늘나라 지금 피안 극락정토 이름이 같잖아요. 어떤 곳인가 놀랍게도 느린 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뭐예요? 그래서 의식이에요.
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그런데 꿈에도 이것이 한 의식이 하늘나라인 줄 모르고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고해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은 고해 맞지요? 모든 괴로움은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없으면 고통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살면서 한 생각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 산다. 이게 지금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 된다. 고전 자격이 있어요. 그죠? 맞지요? 예. 다시. 첫 문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범어, 범어 인도 말이니 여기 중국말로는 큰 지혜로 큰 마하 지혜 맞냐 피안에 이르렀다 바람일이라는 말이니라. 자, 휴식하고 계속하겠습니다.